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금리 인하도 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그런 또 수혜 혜택 정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또 당산에, 이 9호선 당산에 또 홍보도 요청이 들어온 또 현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매우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마 강명문을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양화대교를 건너서 당산까지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강변북로를 이제 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왼쪽 라인에 이제 서강대교가 있고요. 그다음 여의도. 여의도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등포에 또 여의도 들어가 있죠. 영등포고 여의도동이죠. 영등포 일대, 그다음에 여의도 일대 한강변을 끼고 이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영등포의 가치가 과거의 위상을 좀 많이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물려서 이제 한강 이북 쪽에 이제 마포 일대, 뭐 지금 저쪽 가면 이제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는데, 뭐 당인리 발전소 뭐 여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의 최초 화력 발전소입니다. 화력 발전소고 지금은 화력을 해서 우리 석탄으로 발전하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하는데, 이제 위에 지상에 이제 공원화를 하고 이제 또 어느 많은 설비들이 지금 지하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여의도 일대 지금도 고층 건물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아시아권에서 봤을 때, 서울의 위상을 봤을 때 아직까지 고층 건물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의 그런 개발들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그 요소들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잠시 후에 이제 양화대교를 건너가서 이제 바로 이제 당산 이제 진입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양화대교를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요. 자, 양화대교 같은 경우는 제2한강교하고 불렸죠. 우리가 이제 서울이 한강 이북과 이남을 연결하는 게 첫 번째 한강대교고, 두 번째가 양화대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영등포가 어떻게 보면 또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요, 두 번째 한강 다리를 건설할 때 제2한강교가 이제 양화대교고, 뭐 제3한강교는 뭐 노래도 있다 보니까 뭐 한남대교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화대교를 건너가고 있고요. 자, 지금 영등포 넓게 지금 앞에 보면 크레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지식산업 센터들도 짓고 있고요. 또 아파트나 또 오피스텔도 많이 짓고 있고, 특히 영등포 일대 상당한 지역들이 준공업지역이에요.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일반적인 뭐 우리가 2종주거지역이나 3종주거지역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좀 고층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 모습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당산 일대가 또 지식산업센터들이 또 많습니다. 영등포 일대가 물론 많긴 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선유도역 바로 옆인데, 지금 롯데제가 본사, 지금 굴뚝 보이죠? 롯데제가, 상징성 있는 롯데제가,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롯데 홈쇼핑이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올라가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이미 끝나가지고, 위에 이제 공원화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자, 뭐, 먼저 옛날 그 롯데제가의 그 본사죠? 부분들 있고, 지금 이제 이쪽은 다 중국 쪽이다 보니까 옛날에 낙후된 지역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이 지금 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새롭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우리 선유도공원 쪽은 뒤쪽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 통해서 위에 공원화되고 있는 모습들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빠지면, 자, 여기 이동해보면요. 바로 이제 서부간선도로 이제 연결되는 길이고요. 지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위에 지금 서부간선도로 저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좀 빠질게요. 자, 오른쪽 빠지면, 자 이쪽 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젊은 이제 20대, 30대 집을 이제 집 근처, 이제 회사 근처를 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등포 일대가 과거에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여기 지금 뭐 스케치 담고 있는 부분들 보면 계속적으로 유리창 이제 뭐 회사의 건물도 보이죠. 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고 옛날 모습들도 있죠. 이 지금 옛날 모습들 보면 아, 낙후됐다 하신 분들 있는데 준 공업 지역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고 새로 건물을 지었다 하면 높은 건물들, 지휘산업센터들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높은 고층 건물로 짓고 있고요. 이 우측 라인들 보면요, 다 지금
지지사는 센터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새로 생긴 건물들이 이쪽 라인들은 또 약간 뭐 당산 쪽에도 많이 들어온 건물들이 있지만 이쪽 보면요 지금 건물들 웅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라인들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막다른 길까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호선, 9호선 다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으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2호선이 당산역이 있고요. 바로 앞에 이제 9호선 있죠? 이제 9호선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데 또 더블역세권이기도 하고 또 이제 급행이 정차를 하죠, 9호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걸어가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같은 경우도 지금 D마크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거 25층으로 들어오는 건물로 높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에서 또 지금 짓고 있는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라인 바로 양화대교 건너편과 당산철교죠. 당산철교 건너서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앞에 상권도 잘 되어 있죠. 뭐 스타벅스도 있고 다이소도 있고 뭐 최고의 상권이라는 것들 다 이미 되어 있고 뒤에 이제 레미안까지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광역버스들도 많이 다니고요. 지금 보면 뭐 서울버스만 아니라 지금 뭐 경기도권 버스들 김포나 부천 쪽 버스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또 출퇴근하기도 좋은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옆에 현장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 왔는데요. 여기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층에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상가들 또한 또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다양한 뭐 식당하고 편의시설, 심지어 헬스장도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또 카페도 지금 입점해 있어서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 안에 공간들도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헬스장 하는 길이고요. 안쪽 한번 같이 이동할게요. 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주차장 이용을 할 때 기계식 주차장 많이 이용을 하죠. 그게 또 기다려야 되고 또 하는데 자, 여기는 자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차단기 통해서 또 이제 입주민들 편의시설을 도모했습니다. 자, 차량 다니는 길에 제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만 내려가는 척 해볼게요. 이쪽 보면 이제 자주식으로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 널널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운전 초보자들도 기계식 주차장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뭐 이 주차 시설뿐만 아니라 편의 시설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뭐 놀러 오신 분들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가 또 있다고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펜트하우스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같이 한번 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자, 뭐 똑같습니다. 뭐 스타일러 들어와 있고요. 뭐 안쪽에 스타일러 이제 들어와 있고 자, 이제 신발을 신고 한번 들어가 보는데 와, 진짜 엄청 넓어요. 와, 일단은 거실 먼저 좀 보여드리면 사방이 트여 있습니다. 자, 뭐 웬만한 아파트 뭐 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해야 되는데 자 그냥 자 지금 날씨가 좀 흐린 편이긴 한데 자 안쪽 혹시 보면 자 저쪽 남산타워부터 해가지고 앞에 이제 빨간색으로 아치형 되는 게 이제 서강대교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당산철교 자 이 합정 라인까지 다 한강이 딱 보이는 요소들이 있고요.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냉장고 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조금 더 나갈게 같이 그 다음에 거실 공간 그 다음에 지금 에어컨하고 공기 순환기 다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요. 또 방 하나를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방을 들어와 보니까 여기 이제 안방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안방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엄청 크죠? 넓죠? 앞에 이제 와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을 서울의 당산 이곳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이제 마당까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에 이제 화장실,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 화장실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화장실 공간까지 쓸 수 있고, 여기는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만약에 게스트하우스가 된다 하면, 게스트하우스를 쓴다고 하면 상당히 외국인들 또 숙박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거실에 있는 화장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방이 방이 하나 둘 셋 방이 지금 네 개입니다. 또 하나의 방으로 또 와보면 자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스타일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스타일러 들어와 있고요. 안에 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아 여기 대형
자, 태형 이제 드럼 세탁기하고 이제 건조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공간 또 활용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세탁기하고 놀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그 다음에 문을 닫으면 사내의 방 공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유,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게 맞네요. 또 하나 방인데, 여기는 한 중간 방이라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또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안에도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거의 뭐, 콘도 좀 놀러 온 느낌이다. 뭐, 펜션이나 콘도 놀러 온 느낌인데, 이 안에 또 넓은 공간과 함께, 다양한 수납 공간들, 뭐, 위에 뭐, 선반 또 활용할 수 있게, 뭐, 또 어느 정도 공간 나왔고, 여기도 에어컨, 또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을 가야죠. 자, 방 설명하는데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자, 여기는 뭐, 단순한 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또한, 아, 뷰가, 한강뷰를 아마 야경도 지금 낮이긴 한데 밤 되면 또 야경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그 한강변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들, 위에 이제 북한산 라인까지 다 어울릴 수 있는 모습이 있다. 상당히 사실 펜트하우스 중에서는 상당히 정말 뷰를 담고 있는 펜트하우스다 볼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좀 한번 넓게 좀 보면 넓은 이제 거실 구조가 있지만 또 베란다 나갈 수 있겠죠. 베란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어우, 지금 약간 물기가 있어서 좀 조심히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진 않고, 이제 여기 좀 보면 앞에 이제 옥상에서 이제 뭐 우리가 뭐 가볍게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뭐 티테이블 같은 거 가볍게 놓을 수 있고, 뭐 정자 같은 거 설치하는 건 안 되겠지만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여기다 뭐 식물을 꾸밀 수도 있고, 이 넓은 공간 또한 펜트하우스에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여의도까지도 다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뭐 정말 이 서울의 핵심 인기 있는 입지 좋은 지역의 펜트하우스, 정말 이거 가격 궁금하신 분들 또 가격 또 전화번호 또 문의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넓은 구조와 함께 또 가치가 또 우리가 외진 곳에 전원주택 갖고 있으면 물론 살긴 좋지만 나중에 처분할 때 또 매도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기 같은 입지나 건물적인 가치도 탄탄하기 때문에 향후에 뭐 갖고 있다 나중에 매도한다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입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